말레이시아 도박장 그곳의 프로텍터를 맡게 된 그 이유도 있다. 영국에서의 내 인생은 정말 어느 누구보다도 파란만장하다. 2006년 어느 날 난 영국에 와서 두 번째로 노숙을 해야 했다. 저기 호텔 음식들이 보인다. 이 호텔의 여기는 최고급 음식이 차려지나 보다. 아, 배고프다. 나는 언제쯤 저런 음식을 먹어볼 수 있을까? 지금 저런 고급 음식이 문제가 아니다. 내일 당장 배고프지 않으려면 또 그것을 성공해야만 된다. 성공이다. 7년 전 했던 이 짓을 지금 또 할 줄 몰랐다. 그리고 날로 소세지를 먹는 것이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때 다시 알았다. 이게 무슨 상황인지는 이것을 보면 안다. 새벽 3시쯤 됐을까? 한 명이 내게 얘기한다. 아침 먹으러 가잔다. 브렉퍼스트를. 거지 새끼가 무슨 아침을 먹으러 가자 그러지? 따라오란다. 두 명이 갔다. 어쨌든 따라갔다. 거지 새끼가 뭐 산다는 건 아닐 거고 뭘 어디로 가자는 거야? Hey, where are you going? You said for breakfast. But where? Which food? 아, 거지 새끼 따라가야 되나 진짜. 그러니까 3, 4 minutes. 3, 4 minutes you've got. So you may take them. And have, yeah? And, hey, you are found by police. 아, 이 새끼 듣지도 않네, 저 씨. 아, 배는 고픈데, 씨발. 아이, 모르겠다, 씨. 설마가 사람 잡는다더니 저놈 손에 칼, 내 손에 칼. 이건 장난이 아니다. 죽거나 최소 크게 다칠 수 있다. 어쨌든 이제 드디어 시작이다. 2판 4판이다. 저 새끼한테 시작하라는 말 들려오고 나와 저놈 둘 다 앞으로 한 발짝 나갔었다. 근데 이상하다. 저 새끼를 내가 정말 찔러도 되나? 이 새끼들 나한테 찌르게 해놓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거 아니야? 순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. 그래도 꿀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. 그래, 일단 드러난 척만 보이자. 앞으로 세 발짝 달려갔다. 순간 부두목점으로 보이는 놈이 갑자기 막아섰다. 그리고 말했다. 됐다. 일단 그만해라. 이리로 와라. 어이, 칼 내려놔. 너도 내려놔라. 자, 이제 자리로 가자. 나와 싸우기로 한 그놈이 칼을 버리고 내게로 두 손을 들고 다가왔다. 칼 내려놔라. 한잔하러 가자. 이렇게 말했다.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도 솔직히 등에 흐르던 식은땀이 식었다. 자리에 앉은 후 보스가 내게 마우타이 한 잔을 따라줬다. 징기스칸. 그 비싼 마우타이다. 몇 년 전 중국 친구 집에 가서 딱 한번 먹어본 적 있다. 한 잔 따라준 후 건배를 외쳤다. 여기다 뭐 약 탄 거 아니야 이 새끼들? 일단 건배하고 입에 댔다가 뱉으러 내려놨다. 이놈들이 이렇게 인정머린 놈들이 아닌데 나한테 왜 그러지? 이상해서 내가 물었다. 대개 우리가 물러나라고 경고를 주면 모두 나갔다. 그런데 넌 그러지 않았다. 보스가 말을 이어갔다. 보스도 분명 영어를 할 텐데 중국말로 하고 다른 놈이 통역으로 내게 전했다.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없는데 너를 한번 보고 싶었다. 그리고 네가 주먹을 선택했다면 좀 놔드려 했는데 칼을 선택하는 바람에 말리지 않을 수 없었다. 우린 사람을 다치기는 한 일이 있어도 죽인 일은 없다. 만약 네가 죽건 우리가 죽건 우리 조직은 끝이다. 여긴 영국 땅이다. 지금까지 오라에서 여기 온 놈은 네가 처음이고 또 칼을 선택한 것도 놀랐다. 네 눈빛을 보니까 너는 정말 목숨 걸고 왔는데 네 얘기나 들어보자. 거기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?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네가 계속해라. 이게 무슨 말인가? 내가 할 수 있다고? 목숨 걸고 여기에 온 이날 나는 너무도 잘 얻어먹고 여기서 자고 다음날 집으로 돌아왔다.
Stamps, don't buy, keep on.